특이하게도 제주도에는 이렇게 조상님한테 올릴 때는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정성이 더 들어가고 값어치가 있는 옥돔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옥돔만이 생산이라는 이런 취급을 받게 돼요, 제주도의 분들은. 제주도는 모두가 바다잖아요.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거에서도 이렇게 옥도, 우럭, 다금바리 같은 거, 붓바리 이런 것도 갱국으로도 쓰고 이렇게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. 제사 음식은 다 공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딱 어느 것만 공들인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들이는데 그 중에서도 옛날 제주도에는 이 토질적으로 화산섬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참 어려웠잖아요. 그래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날만이 이제 제사 때는 곰밥에, 오죽하면 곰밥이라고 했겠어요. 하얀 밥에 옥돔 구운 고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날만이 이렇게 푸짐한 맛을 볼 수 있으니까. 제사 음식은 모두 다 소중하고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